일본에서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연예인 와타나베 나오미입니다. 98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으로 따지면 유재석, 이경규를 생각하면 되는 탑 MC입니다. 패션으로도 유명해 각종 명품 브랜드의 뮤즈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오미는 10년 전 한 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로 준호를 지목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당시 2PM은 한국에서 휘청이며 일본에서 계속 성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준호의 인기가 일본에서 떡상하게 됐다고 해요. 대체 준호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나오미는 이 방송에서 준호를 지목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준호를 처음으로 만났던 때가 꽁트 방송인데 그때 자신을 공주님 안기로 드는 신이 있었다. 안 들려서 밑으로 굴러가는 설정이었다. 아무튼 굴러가고 나서 일어나니 치마가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준호는 자기 자켓을 벗어서 치마 위를 가려줬다고 하죠. 이 사연을 들은 남자 MC는 하지만 이 방송에 지금까지 한류 스타들은 아무도 안 나왔다며 기대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했어요. 스케줄이 바빠 못 나올 거라고 했죠. 나오미도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며 마음을 비쳤습니다. 게스트 중 누구도 준호가 나오길 기대하지 않은 듯 했죠. 그런데 실제로 준호가 나왔는데요. 스케줄이 촉박했지만 그래도 나와줬다고 남자 MC가 부연 설명했죠. 준호에게 나오미와 세 번 만났다는데 기억하냐고 남자 MC가 묻자 준호는 방송이랑 콘서트에서 본 걸 기억한다고 대답했어요. 실제 나오미는 콘서트를 보러 갔고 준호는 나오미가 관객석에서 보여서 알아봤다고 해요. 나오미는 이런 준호의 말에 진심으로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 MC가 일본 예능 특유의 이상한 액션을 합니다. 나오미의 치마 의상에 레이스를 보며 숙여서 보려는 듯 자세를 취했는데요. 준호는 당황하더니 MC의 앞을 막았어요. 남자 MC는 이런 준호를 보며 다정하다며 칭찬했는데요. 저기요 아저씨, 여자 치마 속은 그렇게 막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튼 준호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줘서 고맙다며 선물까지 가져왔습니다. 선물은 목걸이였어요. 한 게스트가 제안해 직접 준호가 나오미의 목에 걸어줬는데요. 아쉽게도 목걸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예능다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병동맥은 즉사라며 패널들이 웃음을 자아냈죠. 나오미는 웃으면서도 진심으로 감동한 듯 살짝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나오미는 준호를 위해 써온 편지도 읽었어요. 만난 그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당신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며 팬심을 고백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스타도 사람이구나 싶은데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이제 모두 최고의 스타로 성장한 나오미와 준호의 인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